흔히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루려면 대화를 주도하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모임이나 사업상 사람을 만났을 때 갑자기 말이 끊기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스포츠 이야기를 꺼내면은 상대방의 눈이 반짝거리면서 분위기가 금방 좋아지는 경험 누구라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외국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적이나 살아온 환경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구단이나 같은 스포츠 스타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금방 오랜 친구처럼 친숙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포츠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서 아주 큰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요. TV평생대학 지난 이 시간부터 실감나는 스포츠, 살아있는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스포츠 안에 숨어있는 경제 원리를 여러분께 파헤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역시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임상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가 네. 스포츠 강국이 되었던 경제학적인 비밀을 풀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예. 오늘은 그 여러 나라에서 그 스포츠 이벤트를 그 개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컨대 2002년에 월드컵을 했습니다만 다시 20년이 지나 2022년에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하고 또 평창에서 우리가 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그 여러 나라들이 그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를 좀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각 나라가 좋은 성과를 내도록 전략을 짜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세계 각국이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겠답니다. 이 전략 지금부터 함께 귀 기울여 보시죠. 네, 여러분 그 이번에 우리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경제 효과가 뭐 수십조 원이 된다고 이렇게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저도 어느 연구소에서 내놓은 겁니까? 21조, 20조 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감이 안 가. 2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뭐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20조라고 하면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실감이 안 가는데 우리 1년 중앙정부 예산이 한 2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분의 1에 해당되는. 그리고요, 우리나라 체육 예산이 한 7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6천 몇백억 정도 된답니다. 어떤 것들이 이런 요인들을 발생시키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편익이라는 게, 우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예, 편익이 존재하고, 예, 금메달을 따고, 뭐, 좋은 성적을 내면, 거기에 따른 편익이 존재하고, 또 항상 그 뒤에는 뭐가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비용이 따르겠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쓴 비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기회비용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고 하면 써있죠? 하나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다른 것의 최대의 가치입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 여러분,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지혜를 담을 수 있는 책을 100권을 좀 써봐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100권을 썼대요. 100권을 와서 보니까 이제 왕이 또 마음이 변한 모양입니다. 야 이걸 백성들이 100권 언제 다 읽겠냐 이걸 10권으로 줄여라. 그래서 또 10권을 줄였답니다. 또 10권을 줄이고 나니까 또 10권을 가져왔어요. 또 가져오니까 왕이 야 10권도 많은 것 같다. 한 권으로 줄여라. 왕이니까 그거 가능합니다. 야,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우아적으로 이렇게 만든 말이 그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 권으로 가져왔어요. 야 이걸 또 백성들이 언제 다 읽겠어. 한마디로 줄여봐라. 그랬더니 그 석학들이 모여서 딱 한 구절로 줄였답니다.
세상에 공짜 정심 없다 라는 말로 압축을 했답니다. 예, 경제학 교과서를 보시면 여러분 어느 책이나 그 10페이지 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가 경제학 교과서 10페이지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뭐 더 이상 안 보셔도 되고 그만큼 이 세상에 공짜 정심 없다는 말이 그만큼 이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말이라는 걸 강조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회비용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공짜 정심이라는 걸 얻으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다. 예, 뭐 여러분 그 유명한 포괄적 뇌물수수죄 뭐 이런 것들이 다 공짜 정심 없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눈으로 앞에만 나타나는 비용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비용 을 보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비용을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한 비용 플러스 기회비용. 아, 대학 졸업을 단순하게 4년 동안 뭐 500만 원 곱하기 4에서 2천만 원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 돈도 쓰지만은 고졸자로서 벌 수 있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넣어서 비용을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비용보다도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예. 그죠,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어떠냐면 또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눈에 탁 띄지 않고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런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익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또 안 보이는 거.